나 먹방 좌선생! 그동안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자부해왔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더 많은 법. 아직 내가 모르는 그 음식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보는 거야.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 이곳에서 마주한 건 보기만 해도 상큼한 청귤 메밀국수였습니다. 여기 또 어디야? 어? 뭐야? 여기 꽃이 폈네? 음식 같긴 한데 너무 예뻐요. 아, 소바! 소바! 나의 소바! 와, 여러분 색감 보세요. 너무 궁금한 이 집? 궁금하시죠, 여러분? 일단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군침이 훌쩍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까지 먹던 그런 소바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르죠. 이게 보면 지금 위에 귤이 올라가 있는데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청귤하고 한라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귤과 지금이 한라봉 철이어서 청귤과 네. 한라봉? 네. 한라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청귤이 한 3개 정도 까져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한 그릇에 청귤이 3개 정도나? 네.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맛, 향만 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마셔, 드셔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청귤 소바군요. 청귤 메밀국수 먹는 방법 어려울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흐트러뜨리기가 아까워요. 어차피 다 드실 거잖아요. 네. 아, 그래. 어찌나 맛있는지 사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청귤하고 한라봉이랑 같이 먹어서 그 맛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사장님 말대로 이 국물에서 그 시원한 그 자연의 맛이 싹 느껴집니다. 와, 갈증이 싹 풀려. 생 과즙을 섞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이게 딱 뭔가 양심에 찔리는 그 국물 맛이 그 딱 중화되면서 너무 기분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한 그릇 뚝딱 가기는 이게 지금 사장님 이게 필요가 없네. 먹방 좌선생 청귤 메밀국수 클리어. 두 번째 이색 맛을 찾아온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이야, 공기는 좋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 제주에 특이한 청귤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산책로인데 여기 한번 가서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궁금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분명 청귤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차부터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이색 음식뿐만 아니라 이색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다도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면 다음 순서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개운하게 깔끔하게 다도를 즐기고 다도뿐만 아니라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주 특색에 맞춰서 청귤로 만든 청귤청으로 만든 양념과 그다음에 당근, 제주 구자 당근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구자 당근으로 만드는 양갱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양갱. 네. 전국적으로 핫해진 그 양갱을 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네. 게다가 제주의 맛을 듬뿍 담아낸 청귤 양갱과 당근 양갱이랍니다. 지금은 청귤 시즌이 아니라 청귤청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들어주고요. 한창 제철인 당근은 싱싱한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특유의
향을 지닌 당근과 달콤한 맛을 내는 양갱이 어떻게 어울릴지 만들면서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 음식 익숙하지 않은 우리도 신혼부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겠어요. 예, 예비 신랑 신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 요리를 배워보고 네. 싶은데. 연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색 음식도 먹고 이색 경험도 하고 일석이조인 거죠. 불을 살짝 꺼줘야 되네요. 투명해진 한천물에 앙금을 넣어 섞은 후 설탕과 함께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면 완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 아시죠? 잘하시네요. 한 방울 한 방울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으로 만들어낸 양갱이랍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단 흑돼지 찹쌀 순대 돼지국밥 맛있어 자, 샥! 오! 우리가 끓이고 섞고 다시 끓이고 녹이고 했던 그 작품 맞나요? 네, 그 작품 맞습니다. 오, 한국화를 이렇게 촤악 이 매화를 촤악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양금탕은? 와우! 와우! 침이 싹! 와! 양갱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양갱은 그 앙금의 그 달달한, 굉장히 단, 고소한 그런 느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레몬 하나를 쫙 씹은 것 같이 침이 쫙 쏟아지고 있어요. 당근 맛이 날까요? 포슬포슬포슬포슬한 게 맛있는 달달한 고구마 먹는 느낌도 나고 이 청귤은 새콤하고 이 침이 싹 도니까 우리 젊은 커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런 당근을 이용한 이 양갱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리고 우리 애기들 이 당근을 먹여야 되는 우리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몸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선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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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고소하고 상큼하고 뭔가 파인애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번에 만나게 될 이 음식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을 동시에 지닌 이것입니다. 제주의 이색 음식 아주 특별하고 희색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고슴도치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리포터님 네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휴 찐빵을 만두를 오늘 만두 좋아요. 오늘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그 두렵다는 두리안. 오늘 다 두리안입니다. 이런 두리안.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지만 독특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향은 어때요? 향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채소 같아요. 그 양파가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 양파 향기나 아니면 무? 무향? 양파 냄새가 좀 나네. 그래도 제가 먹방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한입 크게 먹어보았는데요. 맛과 향이 따로 노는 두리안에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솔직하게 단맛도 있고 뭔가 땅콩 버터 향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식감은 아보카도보다는 약간 식감이 더 있긴 한데 이게 뒤로 갈수록 단맛이 계속 올라오네. 나쁘지 않아요. 두리안 생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 나왔습니다. 야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부터 크레이프, 커피, 치즈구이까지 이 다양한 디저트들이 모두 다 두리안으로 만든 두리안 디저트랍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는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강했는데요. 두리안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두리안 중급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살짝 두리안 향이 나더라고요. 처음 저처럼 처음 경험해본 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 경험해본 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게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막 그렇게 맞아요. 알고 왔는데 실제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색 음식들 덕분에 제주의 먹거리는 더 풍성해져가고 있는데요. 좌선생의 먹방 기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가득. 뿌리에 흙이 없네요. 흙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유럽 포기 채소와 엽채류들. 농업 마이스터 김경희 사장님과 신용철 부부의 초록빛 농장을 소개합니다. 춘천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지암리. 이곳에선 1년 365일 내내 신선한 채소를 만나볼 수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넓은 농장 안에서 자라고 있는 친환경 채소들이 무려 20가지가 넘는데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희 신용철 부부. 농장이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뽑고 위에서 뽑고 2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공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2층 재배를 하고 있고 위에는 지금 로메인 종류인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키가 신 사장님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팔을 뻗기 싫어서 밑에 있는 것만 하고요. 얘가 이렇게 예쁩니다. 네. 그래서 밑둥을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하는 거고요. 2층에는 주로 포기채로 수확하는 종류들만 심고 있어요. 예, 잎을 따는 거는 높이가 있어서 좀 힘들고 불편하니까. 포기 상추는 주로 이제 버터헤드, 그다음에 뭐 청경채, 로메인, 그다음에 카이피라, 그다음에 텐디타, 로메인 종류도 있고요. 끊임없이 나오는 작물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2층에 딸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키우고 계신 건가요? 얘는 참나물이고요. 얘는 접근대고요. 케일이고요. 얘는 이제 들깻잎. 근대. 크리스피아노. 청경채가 있네요. 네. 들어도 생소한 이름들 대부분은 유럽 출신의 포기 채소입니다. 샐러드에 초록색만 있으면 색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색감을 낼 수 있는 빨간색 계통의 그런 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얘는 로메인 상추이긴 한데 양상추처럼 잎이 도톰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제 손바닥에 딱 얹을 수 있는 샐러드용도 되고 얘는 쌈으로도 이용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아이고요. 토마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흙을 막 파헤치지 않는 한은 토마토 뿌리를 볼 수 없어요. 자, 근데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뿌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토마토 뿌리가 하얀 할아버지 수염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이 뿌려지고 있죠, 지금. 씩 하고. 뿌려지는 액을 먹고 얘네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곳 채소들의 비밀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요. 흙 없이 물과 양분을 뿌리에 뿌려주는 분무수경 재배. 뿌리에 송골송골 맺힌 거 보이시죠? 보통 엽채류를 분무수경 재배로 하지만 이곳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팜, 농장은 어떻게 이런 기술과 장비를 갖추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사경 재배를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토마토하고 오이만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의 분무수경 재배 방식으로 바꾼 게 2002년부터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채소를 키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친환경 농장이라 일단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거를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장성이 오래 간다는 거. 두 번째로는 맛은 다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으로 쌈채소는 맛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풀맛이 난다고. 근데 저희 농장은 뭐 깻잎은 깻잎 고유한 맛이 나고요. 케일은 케일 고유한 맛이 나고 그 맛들을 다 이제 그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향과 맛을 좌우하는 거는 미네랄이거든요. 천연 미네랄을 첨가해서 재배하고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양분과 수분을 혼합할 때 미네랄 같이 첨부해서 키우고 있어요. 공부는 끊임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또 재배하고 있어요. 원예학 전공. 예, 전공이 원예학이에요. 김경희 사장님은 농학이요. 그냥 친구로 오랫동안 지나다가 그냥 네 스펀지에 스며들듯 그냥 네 같이 그러면 살자 그래가지고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농업에 있어서는 저보다 되게 많이 선배시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무한 그 현장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재배라든가 이 환경 제어라든가 하는 거는 저희 남편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교육, 홍보, 마케팅, 경영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해요. 그 이제 어떤 것이든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을 참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20년이 넘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해 발전시켜온 스마트팜.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작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방식을 이뤄냈습니다. 김경희 씨는 전국의 9명뿐인 친환경 채소 농업 마이스터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농장에는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실습생들이 꾸준히 찾아와 부부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아, 제가 창업을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경험하러 2학년 이렇게 실습으로 여기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자세한 것들을 여기서 하니까 저도 농대를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님이 마이스터이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을 통해서 왔는데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을 아낌없이 전수받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부부의 농장, 건강한 식탁을 위해 땀 흘리는 농부들인데요.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채소들의 맛도 궁금해집니다. 사이사이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물로 키웠으니까. 그래서 씻을 때도 되게 편한데 얘 밑에를 이렇게 잡고요. 흐르는 물에 놓고 이렇게 살살 먼지 털듯이 그렇게 씻으면 끝! 그냥 드셔도 돼요. 네. 버터헤드 레터스하고 그다음에 얘는 텐디타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있는 멀티 그린을 가지고 네, 한입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들은 먹기 좋게 한입 한입 뜯어두고 삶은 두부면에 바질 페스토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섞어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밑둥을 열십자로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해서 껍질을 벗기시는 거거든요. 자, 얘를 첨가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쉬워요. 얘를 한 손에 잡고 두부면을 살짝 올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취향에 따라 토핑을 도해내면 한입 샐러드 완성. 평범한 유부초밥에 참나물 무침과 당근 볶음을 얹으면
알록달록 예쁜 색색깔에 손이 절로 가는 요리로 완성됩니다. 자, 아하세요. 농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김경희, 신용철 부부. 항상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두 분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일반 이제 청년 농업인들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네, 성심껏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이제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농업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탐스런 한 포기의 꿈. 춘천의 스마트팜을 이어가는 농부들을 응원합니다. 우와, 장생포 고래박물관입니다. 이곳 장생포는요, 제한테 아주 뜻이 깊은 곳입니다. 제 PD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큐멘터리 귀신고래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가 바로 고래 도시인 이곳 장생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직을 앞두고 이곳 장생포를 찾아와서 고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장생포만입니다. 이 장생포만은요, 저 바다에서 내륙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항구다 보니까 그 1800년대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그 고래잡이 회사들이 이곳을 선점하려고 각축을 벌였던 곳입니다. 여기를 지나다니는 배들이 많습니다. 이 배들은요, 그 도선사들이 타는 도선도 있고요. 또 저 바깥바다의 큰 배에 물건하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용선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고래 잡을 때는 고래잡이가 이 장생포에 돈을 벌어다 줬는데 이제는 저런 배들이 장생포에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귀신고래입니다. 귀신고래. 우와, 인물 좋네. 오, 여기 머리에 따개비 붙은 것도 진짜 귀신고래하고 똑같습니다. 이야, 이야, 이게 바로 그 귀신고래 회유 해면 천연기념물 표지석입니다. 요 그 천연기념물 지정은요, 일제강점기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귀신고래가 아주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신고래가 헤엄치는 우리 동해 바다를 천연기념물로 정했습니다. 동물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안정하고 그 동물이 헤엄치는 바다를 천연기념물로 정한 아주 좀 희한한 그런 사례입니다. 와, 여기 이 잘생긴 미국 사람이 바로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1912년에 여기 울산 장생포에 와서 귀신고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귀신고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고래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고래 논문에서 한국 귀신고래라고 최초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후에 전 세계인들이 우리 바다에 있는 귀신고래를 한국 귀신고래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몽고 고비 사막에 가갔고요. 인류 최초로 공룡 화석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탐험가요, 고고학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채찍을 막 휘두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 내하고 좀 안 닮았습니까?
허견선 진양육호입니다. 이야, 이 진양육호가요, 1980년대에 고래를 한창 잡을 때 그 영상이 울산 MBC에 남아 있습니다. 우와, 포경선이다, 포경선. 우와. 아이고, 저기 포경선 포수 아저씨 앉아 계시네. 이야, 참. 옛날에 이 배가 고래잡이 할 때 참 동해바다를 신나게 달렸겠네. 여기 한 분 더 계신다. 어, 저 고래 그 발견하는 그 아저씨. 이야, 여기 올라가 있구나. 아, 저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고래다! 이래 보는 자리네. 아, 한 시절에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을 말해주는구나. 오, 이야, 이 고래가 바로 한국 위신고래입니다. 그 우리나라 북쪽으로는요, 겨울이 되면 바다가 깡깡 얼거든요. 그런데 이 고래는 흡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얼면요,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귀신고래도 겨울이면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여름이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뚜렷한 회유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회유 경로가 끊겼는지 우리 바다에 한국 귀신고래가 안 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한국 귀신고래는요, 여름이면은 러시아 살린섬 북쪽에 한 200마리 좀 모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거기서 이 한국 귀신고래를 촬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촬영된 한국 귀신고래였습니다. 여기 고래를 갖다가 살을 다 발라내갖고 발골을 다 해놨네. 이야, 와, 크다. 와, 고래 엄청나게 큽니다. 이 고래가 아마 장생포에서 그동안 잡았던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아닐까 합니다. 이야, 진짜 고래 크다. 저 고래 크기하고 사람들하고요 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이야, 이 논문이 바로 그 로이 체퍼만 앤드류스 미국 고래학자가 장생포에 와서 고래 연구하고 돌아가서 쓴 세계 최초의 귀신고래 논문입니다. 이야, 그때 이걸 제가 2004년에 그 미국 고서적 사이트를 다 뒤져갔고요. 이 원본, 이 논문을 제가 그때 돈 한 3, 40만원 줬나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구입해갖고 고래박물관 개관할 때 울산 MBC 이름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기퉁이에 이 종이 이리 싸가갖고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야, 이 울산 고래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아주 일조를 했습니다. 우와, 오오오, 와, 돌고래다, 돌고래. 안녕. 이야. 야, 친구야, 일로 와봐. 어, 안녕. 야, 안녕. 아하. 야. 옛날 울산 사람들은요, 돌고래를 안 하고 곱식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 곱식이란 울산 말이 돌고래보다 훨씬 예쁩니다. 오. 이야. 아이고, 부청장님 아니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서 뵙네, 그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청장님도 그 고래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죠? 저희 어릴 때만 해, 저 구청장 어릴 때만 해도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고래라면 뭐 고래고기라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뭐 동네 한 어귀에는 아주머니들이 고래고기 사이소 가는 목소리도 기억이 남고요. 저희들이 청년기에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송창식의 고래산장, 고래와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기가 그렇죠. 아마 저희 청년기였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그러면서 뭐 술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술고래 이렇게 했던 그렇죠. 기억도 있습니다만 영훈 PD님께서는 술고래 소리 안 들으셨습니까?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해가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풍부해진 이 시기에 와서는 보면 뭐 고래는 생명체로서의 존중을 받는 존재다. 뭐 근데 구청장 시절에서 가장 고래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우리 장꽃보리가 고장수를 낳아서 함께 건강하게 잘 자라온 과정이 추억에 많이 남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네. 고래 1번지 하면 장생포 아닙니까? 네네. 이 울산 고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시기도 해서 정말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장생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당히 응모해서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울산시에서는 최대 규모로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만 27년도까지 한 445억 원의 규모로 들여서 장생포를 새롭게 세단장하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갑니다.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알파인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체험형 관광시설을 보강할 것이고요. 또 야간이면 또 실제로 LED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즐기면도 좋지만 머물 수 있는 공유 숙박소도 만들어서 머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지로서의 그 꿈을 실현해가고 또 울산 시민 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생포 바다에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다 멋집니까? 네, 좋습니다. 장생포에 한컴 오면 아마 울산 시민 또 많은 분들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는 장생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관광지로 더 키워나간다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군은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관광경제를 보강해서 멋진 장생포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유, 청장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고래잡이도 사라지고 이 바다를 깨끗하게 잘 지키면 한국 귀신고래가 다시 찾아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고래가 뛰어오는 이 바다를 보니 저도 퇴직하면 저 바다와 같은 세상을 마음껏 헤엄쳐 볼랍니다. 고래야! 부터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아, 봄이 오긴 왔나 봐요. 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니까. 그나저나 오늘 이 산뜻한 꽃처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데 뭔가요? 산뜻한 봄맛을 찾아온 이곳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순천시 별량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방이 온통 초록빛 봄으로 가득 찬다는데요. 미션!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뭐하고 계셨어요? 아, 미나리 캐고 있습니다. 미나리요? 예. 여기 미나리가 어디 있죠? 이게 다 미나리입니다. 이게 미나리라고요? 예. 어머, 이거 근데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보던 미나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별량만에 특화된 불미나리라고 합니다. 근데 네. 불미나리면 뭐 미나리가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겨울 내내 그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성을 증가해가지고 지금 봄철에 줄기가 붉어지면서 그래서 불미나리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장님 이렇게 언뜻 봐도 여기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닌데 이 미나리 혼자 캐시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혼자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한테 연락. 네. 아 그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야물딱지게 한번 일손 거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쓰담쓰담. 아 쓰담쓰담? 네. 쓰담.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고맙다.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주세요. 네. 그러면 뿌리가 보여요. 아, 아 뿌리를 보려고.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낫으로. 낫으로. 이 끝으로 바닥을 대고. 바닥을 대고. 밑둥을 베어야 돼요. 밑둥을. 아. 어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 잘했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이 미나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꼭 불미나리를 이렇게 재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역의 환경하고도 아주 저는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생태수도 순천이라 하잖아요. 저희는 정원에서 살거든요. 네네. 이 주암무라는 일급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워낙에 좋고 지금 이 시기에 네. 다른 지역보다 먼저 미나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도 네. 이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진 미나리가 나오는 게 힘들죠. 아, 그럼 순천이 불미나리 자라기에 딱 최적화된 네. 환경이네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하다. 봄맛을 느끼는 건 잠시 뒤로 미루고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역경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미나리와 달리 밭에서 자라는 불미나리는 속이 꽉 차고 그 향도 더 강한데요. 나리 나리 불미나리 맛있겠다 불미나리. 아 힘드니까 노동요가 절로 나와요. 타고난 우리의 일꾼 예진 리포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느새 미나리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미나리를 맛보기 위해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미나리 배달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많이도 배가지고 오셨네. 어머니 사실 저 밥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아, 네. 씻어야 먹죠? 맞죠? 처음에 이제 다듬어야 되거든요. 이제 다듬으려면 먼저 자기 앞에 한 움큼씩 네 올려놓으시고요. 네. 네. 미나리 들어보면 이렇게 개수가 세네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견잎이라고 하는데 이게 떼어내야 돼요. 견잎을? 네네. 네. 손이 좀 많이 가요. 아, 네. 정성이 들어가네. 네. 그리고 물에서 이제 계속 하는 일이라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이런 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세척이 돼야 돼서 헹궈가지고 예, 옆에 그 바구니에다가 예, 이렇게 계속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입수시켜 보겠습니다. 퐁당! 친환경으로 키워 깨끗함을 자랑하는 순천 불미나리는 세척 또한 천연 안반수를 활용해 씻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미나리는 떡잎과 이물질을 떼어내고 상품성이 좋은 미나리만을 선별하는데요.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순천의 밭 미나리.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사실 이거 다 직접 캔 거라 하나도 안 버리고 싶은데 상품성을 위해서 큰 거만 골라야 된다고 하네요. 작은 거는 몰래 가져가야겠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도와준 예진 리포터를 위한 향긋한 봄밥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여기 다 모였네요. 나른한 몸에 활력을 더해줄 봄 주꾸미와 미나리는 환상의 조합.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소한 삼겹살에 상큼한 미나리를 곁들이면 세상에 이만한 별미가 또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미나리 초무침부터 미나리의 삼겹살까지. 와, 제가 지금 계속 침이 돌아가지고 멘트를 더 이상 못 치겠어요.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미나리 초무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쭈꾸미에 미나리까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한 입 가득 넣어주면 입안에선 향긋한 봄 잔치가 열립니다. 야, 말을 아니, 못해. 제가 먹고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어서 멘트를 못 당했어요. 미나리 때문에 훨씬 향긋해지네요, 맛이.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삼겹살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아요. 자, 와.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와, 진짜 필승 조합이죠. 미나리에 삼겹살, 이 미삼 조합. 쌈장도 조금 넣을까요? 아, 쌈장. 자, 드셔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나리가 사실은 모든 음식에 어울리는 그 엑스트라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미나리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만두 한 쌈 드셔보시겠어요? 어떠나요? 최고? 최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불미나리로 하루 종일 봄을 만끽한 것 같아요. 나른해지기 쉬운 봄,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불미나리 한상 어떠신가요? 그럼 불미나리 하세요. 자세가 좀 쓰들렸어. 원, 엔, 투, 발이 움직였어. 원생님 95점. 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너무 이 비트에 신이 나서 네. 춤을 췄는데 제가 이 드럼을 도전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기쁜 한숨을 쉬시면서 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잘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네. 먼저 드럼 의자에 앉으셨으면 네. 오른발은 발 베이스 위에 올려서 요건가요? 꽉 밟아주세요. 네. 왼발은 하이햇 페달 위에 올려서 아. 꽉 밟아주세요. 우와! 그렇죠. 그리고 의자는 네. 이 스네어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당겨주시던지. 스네어가 뭐예요? 스네어는 얘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조금만 당겨서 네 이렇게. 이제 스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와 검지로 얘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요. 그럼 여기 한 2-3cm 정도가 남는 기장이 가장 편한 기장이에요. 이렇게요. 네, 잘 잡으셨어요. 오, 네. 자, 스네어 가운데에 동전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네. 그 동전을 넓게 감싼다. 그쵸. 자, 선생님 자세가 네. 좀이라는 그 목소리가 되게 아, 네. 설명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어머 어머 세상에. 긴장하지 마시고 네. 손목에 힘 빼시고 자, 네. 자 얘가 팁이고 얘가 숄더예요. 네. 이 팁과 숄더 부분이 같이 맞게끔 오른손부터 네.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뜨면 안 되고 준비했던 그 위치에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쓰들렸어. 아, 소리 때문에. 1, 2, 4, and 1, 2, and 3, 4, 2, 3, 4, 1, 4, 1, and
저 자, 한번 검사 네. 맡아볼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60부터 네. 두 번씩만 돌릴게요. 네. One, two, three, four, action. One, two, four, one. 우와! 이제는 9점 한 거죠? 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좀 몇 점? 100점 만점에 오늘 처음 했고 10분밖에 안 했다는 걸 감안해서 그쵸, 95점. 우와! 리듬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발이 밟고 있는 이 하이햇을 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네. 왼손으로 이 스네어를 치라고. 그렇죠? 아. 같이 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앤, 투, 에서, 앤, 포.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와, 그래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잘해요. 아. 네. 자, 되게 밑으로, 좋아했네. 네, 엄청 잘하셨어요. 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 보는데 또 울렁증. 칸 안에 있는 거는 발 베이스예요. 오른발. 미치겠다. 자, 이제 손발 분리가 들어가죠. 아, 정체 난국이야. 자, 오른발 여기요? 네, 그렇죠. 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구나. 그렇죠. 얘는 써죠. 그렇죠? 투포의 왼손은 아까 어려워. 쳤어요. 자, 갑니다. 시작. 원, 앤, 투, 앤, 써, 앤. 우와! 엔! 그쵸. 이거라고요? 자, 이게 우와. 기본 리듬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다시 준비. 시작. 원, 엔, 투, 엔. 같이 치셔야죠. 다시 시작. 원, 엔. 아니야! 다시! 아니에요. 다시 시작. 원, 엔, 투, 엔. 아, 팔이 움직였어. 발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와, 휠님! 네. 잠깐만요, 와. 원, 엔. 아니야! 다시. 엔, 투, 엔, 쏘. 아이고야. 서, 엔, 포, 엔. 아우, 잘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간단한 동요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네, 준비하시고 갑니다. 둘, 셋, 넷, 엣! 합교, 종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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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모이자. 두 마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자. 셋, 넷, 합 많은 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연령대는 좀 다양한가요? 연령대는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한 저희 학원에 한 70대 할아버지도 오셨었어요. 실력 차이는 조금씩 개인차마다 있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익히는 거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신다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생소했는데 뭐 밴드 같은 것도 이러시나 봐요? 실버밴드도 있고요. 청주 시에만 해도 네. 몇백 개의 밴드가 있어요. 와, 근데 리듬을 딱딱
치실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했어요. 와, 최고. 감사합니다. 드럼을 어떻게 좀 배우게 되신 거예요? 겨울에 그 좀 축구 그러니까요. 운동도 할 겸 이게 드럼이 운동이 많이 돼요. 또 드럼에 맞춰서 또 노래 같은 것도 네. 해 그러면은 그 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드럼 배우면서 최종 목표 있으세요? 남들 앞에서도 한 번 더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겠죠. 혹시라도 어떤 작은 공연하시게 된다면 초대 좀 해주세요. 그 정도 실력되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 네. 좋은 취미생활 즐겨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 드럼이지만 한번 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착착 스트레스 풀리는 드럼의 매력으로 빠져보세요. 우두두두두두 잘하셨어요.